다시 이제 어디 쪽 이쪽으로 와서 꽃가루가 어디로 온다? 암술머리 와가지고 여기서 뭐 해야 되죠? 이제 발하가야죠. 발하에서 뭐 해야 되죠? 발하에서 뭐이다? 생식에 가고 화분에 갔다가 생식에 가고요. 화분에 갔다가. 그래서 그려볼까요? 생식에 가고 화분 핵이. 이게 화분 핵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하나의 길을 내죠. 그러면 자 생식은 다시 분열해서 뭐에다 정액 몇 개를 갖다가 정액 이제 두 개를 갖다가 정액 두 개요. 그러면 이 화분 간 핵이 쭉뭐 되죠? 길을 내죠. 길을 낼때 어디로 길을 내준가 하면은 길을 내준가 하면은 이들을 갖다 길을 갖다가 주공이 있는 쪽으로 길을 갖다 내죠. 주공이 있는 쪽으로. 근데 여기서 얘기하면서 빠졌는데 뭐에 빠졌는가 하면은 여기서 이제 배낭이죠. 배낭 안에는 주공이 있는 쪽, 주공이 있는 쪽이 어디 있는가 하면 여기가 알세포가 있어요. 알세포. 그다음에 중앙이가 뭐 어디 있죠? 중앙이가 극핵이 중앙이가 두개 있어. 극핵이. 그다음에 이제 반대쪽에가 뭐 됐다? 반죽 세포가 있어. 반죽 세포가 세 개가 반죽 세포요. 얘들이 반죽 세포가 돼. 그다음에 저 세포는 어디 있죠? 알 세포 있는 옆에가 저 세포가 돼. 저 세포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배낭 이들이 배낭 아니요. 배낭 안에 세포가 몇개 있다? 알 세포 하나, 극핵 두 개, 저 세포 두 개, 반죽 세포 몇 개다? 세개 해서 더한 몇 개? 여덟 개가 있죠. 그럼 여기에서 이들이 뭐 해야 된다 했죠? 극핵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들이 뭐 해야 된다? 알 세포가 될 것이고 알 세포요. 알 세포 난세포예요. 알세포들이 됐고 극핵 이들을 갖다 극핵이 몇 개? 두 개가 된다 했죠. 극핵이 두 개. 알세포 하나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꽃가루가 암술머리 와서 여기서 핵분열해서 생식에 가고 화분간 핵을 화분간 핵을요. 그러면 화분간 생식은 다시 핵분열해서 정액 두 개가 되겠죠. 해가지고 쭉 따로 와서 어디로 온다? 이 화분관 여기 이 주공 있는 데로 길을 내죠. 주공 있는 데. 그럼 여기에서 알세포하고 정액하고 만나서 뭐 해야 되죠? 이들이 N 상태잖아요. N잖아요. 정액된 N자. 그래서 2N 뭐 해야 된다? 배가 돼. 배. 2N 배요. 그다음 또 누구는 예, 극핵 두 개가 되죠. 와서 정액하고 만나서 얘들은 3N 뭐 해야 되죠? 배젖이 돼, 배젖. 3N 배젖. 얘들을 갖다요. 극핵 두 개와 정액이 만나서 3N 배젖. 그다음에 누구다요? 알세포 만나서 정액이 만나서 뭐이다? 2N 배가 돼. 그러면은 이 배가 뭐 해야 된다? 배가 하나의 생명체가 돼, 배가. 그다음에 배젖은 이제 뭐 해야 된다? 먹이거든. 식물들은 봐요. 식물들이요. 식물들은 식물이든 동물이든 다 새끼를 낳으면은 부모들이 못 한다? 먹고 살거 그럼. 동물들은 이제 포유류들은 무엇을 줘서 먹이를 줘서 이제 길러가지만은 다 자기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무엇을 준다? 먹이를 갖다가. 그 다음에 누구들은 이제 조류 같은 경우는 난항이잖아요. 그들이 하나의 양분인데 노란자가 그들은 같다요. 그다음 예 봐요. 그럼 이들이 하나의 생명체, 이들이 먹이에요, 배젖이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봐요. 어디 쪽으로 우리가 식량으로 우리가 먹이 이제 음식으로 먹는 것들은 식량 그들을 먹는 것은 뭐 해야 된다? 배젖이잖아요, 배젖. 이들을 갖다 우리가 먹잖아요. 배는 우리가 이제 쌀 같은 거 보면은 도종하게 되면은 눈들이 도정하게 되면 눈들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붙이냐에 따라서 뭐이다 현미가 나올 것이고 뭐 7분도미 나올 것이고 5분도미 나오잖아요. 이게 분도 따진 것은 여기까지 봐요. 분도 따진 것은 7분도미 하면은 뭐다요? 이 배가 몇 프로? 7알.
칠할 정도가 붙어 있어. 칠할 정도 거의. 그, 칠할 정도 가차요. 그렇게 붙어 있을 거,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게 몇 프로? 10분 도미에서 칠할만 깎아낸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이들 같아요. 그 다음에 5분 도미 하면은 5알만 깎아낸다는 뜻이야. 5알만. 그들 갖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돼. 이들 갖다요. 쌀을 갖다 우리가 배를 갖다 도정할 때 그렇게요. 이게 어딨죠? 배요, 배. 이들 갖다요. 그러면 배가 그만큼 적게 깎아지면은 뭐죠? 허분층도 그만큼 또 적게 깎아지잖아요. 적게요. 그들 또 여러분들이 보면서요.